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 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 접기. 자, 먼저 삼각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삼각 접기를 한번 하고요. 또 돌려서 삼각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펼치고 뒤집어서 사각 접기를 해주세요. 돌려서 사각 접기.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꾹 눌러서 다시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모아주면 삼각 주머니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아래를 이렇게 양쪽으로 삼각 접기를 해주고 뒤집어서 또 아래에서 위로 삼각접기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옆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를 향해서 반을 접어주세요. 정확히 중심선에 맞게 반을 접어주세요. 자, 뒤쪽도 똑같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는 이렇게 안 움직여요. 너덜너덜한 게 없어. 이렇게. 그런데 이쪽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쪽에 한 장이 더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을 바로 접는데 어떻게 접냐면 먼저 여기를 이 선에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는데 이렇게 살짝 살짝 떨어뜨려서 너무 붙이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살짝 떨어뜨려서 붙이고 그러면 또이 선에 맞췄죠? 그런데 이번 이 선을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을까요? 이 선을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방금 접은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이 앞에가 이 친구가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이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다가 이 친구를 이렇게 밀어서 쑥 넣어주세요. 자, 반대편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접는데 살짝 떨어뜨려서 접어야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또 이렇게 접어준다 그랬죠? 이 선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 주머니가 있다 그랬죠? 주머니. 주머니에다가 이 친구를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세요. 자, 반대편에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분 여기가 구멍이 있어요. 여기는 구멍이 없고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불면 이렇게 풍선 공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완성. 안녕.